우리가 지금 둔촌주공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많은 이목들이 둔촌 쪽으로 가 있는데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지역, 네. 뭐 총약시장 뭐 이런 것들도 열려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중독 문제인데 그 북쪽으로 가면은 이름 참 요즘 이름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장이 자이 레디언트? 네. 뭐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익숙할 것 같은데 저는 입에 딱딱 안 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좀 평가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생각보다도 그래도 결국은 중도금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냥 자유사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한 1300가구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분양가를 보면은 여긴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훨씬 떨어지긴 하죠. 장위동 네. 쪽은 네. 그렇긴 한데 강남 접근성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가 이제 97제곱미터까지도 분양가 12억이 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큰 평수가 또 있다는 걸 굉장히 장점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굉장한 역세권 단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6호선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역세권 단지이기도 하고 그렇긴 네.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향후에 장이 6구역, 10구역이 또 이제 2주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뭐 3년 내로 또 이제 다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6천 세대 정도가 돼서 꽤 그래도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여기 장희동 같은 경우에는 한 15구역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다 입주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2만 7천 세대 정도가 이제 그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미니 신도시급의 좀 분위기가 확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일대 부동산들을 뭐 취재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네. 보면 아까 15개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6천 세대가 넘는 단지가 구성이 되면 향후에 완성이 되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뭐 현실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되는 단지를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확충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장이 뉴타운 쪽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분양가가 12억이 안 넘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은 모든 평면 중도금 대출이 다 될 것 같고 또 요즘 분양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자 후불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금 후불제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그냥 고스란히 내셔야 되는 거고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중도금, 모든 평형이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면서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부담이 굉장히 없으시긴 하죠. 근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걸려 있거든요. 8년 동안 이제 못 파시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나에게 맞는 나의 자금 사정에 맞는 이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네. 그 건너편 보면은 뭐 인근 지역이 되겠죠. 여기 장이 8구역이라고 있는데 네. 구축 빌라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공공재개발의 후보지다라는 얘기를 또 접하고 뭐 내년에 구역 지정 된다라는 뭐 심심치 않게 좀 소문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공공사업이라는 거나 뭐 민간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난관이 어떤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지 않은 길이라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사실 좀 찾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민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 내부에서는 보통 공공재개발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상품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급을 많이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민간재개발로 가자는 의견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업 지연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사실 권리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진행이 아직 안 돼봐서 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생각만큼 이제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그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사업 수익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공사가 오히려 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LH나 SH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어요. 예, 부동산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 만나고 하면서 맨날 시각들이 항상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변호사님이나 또 준비업계 네. 얘기 관련된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아까 좀 전에 LH라든지 뭐 SH 또 공공 쪽 얘기하고 또 민간 쪽에서는 시공사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변호사님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네. 판결 관련돼서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텐데